안녕하세요, 영주 사는 여자입니다. 안녕. 오늘도 제가 먹을 걸 들고 왔어요. 뭐냐면 요거. 오늘은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나도 궁금하긴 했어. 까르보나라나 크림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떡으로 만들었을 때, 아, 뜨거워. 어떤지. 좀 가까이 할까? 그냥 이렇게 오늘 들고 먹으려고요. 냄새는 뭐 그냥 까르보나라인데 여기에 쌀이 쌀 냄새가 약간 섞이니까 아, 근데 되게 뜨겁다. 참아야 해. 맛을 볼까요? 이렇게 딱. 맛있다. 그냥 면으로 했을 때랑 약간 느낌이 틀린데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크리미한 건 똑같은데, 쌀향이랑 식감이 더 쫀득쫀득하니까 재밌다. 여기 브로콜리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살을 덜찔것 같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다들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구나. 음료수는 스프라이트. 근데 밀떡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쌀떡이고 떡이 약간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안에까지는 소스가 배지 않아요. 그냥 겉에 크리미한 게 크리미하면서 고소한 게싹 지나가면 쫀득쫀득한 떡 식감으로 먹는 거지. 크크. 소스는 저는 그냥 시판용 소스. 약간 매운 크림 소스에다가 우유 넣고 그냥 만들었어요. 이것은 습햄. 맛있다, 근데 진짜. 이런 생각도 어떻게 했을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아. 피클.
크림 소스가 떡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레시피는 포털 사이트에 많더라고요. 엠포털 사이트에. 근데 거기는 생크림 들어간 것도 나오고 들어가지 않고 우유랑 체다 치즈랑 소금 후추만 넣어서 만드는 것도 나오고. 나는 시판용 샀어. 맛있다. 베이컨도 물론 굉장히 맛있는데, 스팸이랑 크림 소스가 엄청 잘 어울려요. 아, 크림 소스에는 고소한 게 좋더라. 러비안이나 스팸, 이런 거. 맛있어. 사막? 스팸, 떡, 브로콜리 사막? 좀 아까 브로콜리 사러 마트를 갔다 왔는데 눈이 엄청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역에도 눈이 왔나요? 난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싶은데. 언제 왔지? 눈딱 보는 건 예쁜데, 우리 집 통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건 예쁜데 생활하기는 되게 힘들잖아. 미끄럽고. 이따 경락바도 가야 되는데, 운동화 꼭 신고 가야겠어. 막 기름진 느끼함은 싫은데 이런 고소한 느끼함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좋나? 이건 전 파스타나 이런 요리할 때 마늘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풍미가 확 살아나. 엄청 맛있지. 저 오늘 대림동 가기로 했어요. 금요일이지. 사실 주말에 가려고 했으나 사정상
그래서 넓적장면 또 있으면 사와야지. 화가 소스랑 마라맛으로. 난 라탕이 좋아. 清汤 별로. 좀 성공했다. 약간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별미? 파스타를 좀 색다르게 먹고 싶다. 만드는 사람마다 이게 레시피랑 손맛이 조금씩 틀려갖고 맛이 조금씩은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인 맛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크림 파스타는 누구나 좀 좋아하는 것 같고. 포털 사이트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먹어봐요. 맛있다. 스팸. 방금 되게 더러웠죠? 애교 부린 건데. 옛날에 그랬잖아. 시크릿에서 그 크림 이렇게 커피에 크림 이렇게 묻혀갖고 하지 언니 이렇게 묻히고 있으면 현빈이 이렇게 뽀뽀해주는 거. 현실은 안 그러죠. 더러워 닦아 이러죠. 몇 시지? 빨리 먹고 정락 가야 돼. 내일 되면 얼굴 더 붓겠다. 결과를 위해서는 참아야죠. 그리고 이 각도는 지금 촬영하는 각도는 선웅님이 이쪽 각도가 좋다고 해주셔갖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쪽 각도에서 찍으려고요. 선웅님 피드백 땡큐.
이것도 어떤 분께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 말은 까맣게 했고,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댓글로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다는 못 들어드려도 웬만하면 보시고 싶은 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1인분의 의미를 모르겠어. 분명히 쪽 봉지에 4인분이라고 써있거든요. 써있어서 난다 했어. 이 그릇이 크잖아요. 안 커보이나? 이게 뭔 큰데? 네. 다 했는데요. 잘못 갔잖아. 야채를 더 추가하란 말인가? 하긴 요즘 포장마차 같은 데서 떡볶이 1인분 시켜도 진짜 쥐똥만큼 주더라. 아, 그게 1인분이구나. 나 오늘도 되게 쩝쩝댔을 수도 있겠다. 버릇인가 봐요. 못된 입. 아유, 신경 쓰고 먹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귀가 아팠다면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려요. 고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까르보나라 떡볶이? 오늘의 한 입? 응? 내 거. 진짜 맛있다. 근데 지금 팔이 떨려요. 뭐야? 되게 무거웠어. 그나마 앞에 여기 지금 상이 있어갖고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먹었네. 아프. 아, 맛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무겁게 뭐하러 손을 들고 먹어? 이렇게 놓고 먹지. 근데 개인적인 개취인가 봐요, 개취.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어 먹거나 이렇게 숙여 먹는 것보다 들고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 보면서 먹고 싶었어요. 좋다. 자, 그럼 오늘도 저는 이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크림 파스타랑 크림 떡볶이랑 틀린 점은 식감이랑 그리고 약간 쌀 특유의 맛이랑 파스타 면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서로 면들. 그게 약간 달라서 떡볶이가 약간 더 한국적인 맛인 것 같아요. 떡이란 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더 한국스럽고 익숙한 맛? 근데 여기다가
고추장 한 스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 먹으면서. 약간 이게 면은, 파스타 면은 그 면과 면끼리 막그 엉키면서 그 크림이 다 묻어나요. 약간 떡볶이는 약간 겉도는 느낌은 있었어. 그치만 이렇게 브로콜리랑 스팸이랑 같이 어울려서 먹어서 식감이 다 틀리니까 서로 너무 맛있고, 크림도 너무 맛있고, 고소하면서 좋았습니다. 별로 느끼하진 않았어요, 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다시 경락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머리를 묶고 방송하는 그날까지! 안녕.